가자. 와. 구석에서 우리 자리 먼저 잡고. 오, 오케이 오케이. 와. 아 맞다. 아. 제가 내가 아니 아니 맛보시 오늘 이인자 씨니까 제가. 아니. 아 이거 한 번만 저 얻어 먹을게요. 한 번만 얻어 먹을게요 전. 아 그럼 저 맨날 사. 피피잖아. 맨날 사잖아. 나 한 번만 얻어 먹잖아. 그래 피피는 이게 또 비싼 게 아니라서. 자, 야, 야 이거 세팅 줘. 아, 보조금 못 끼는구나. 갈 때 끼고. 야, 잠깐만 이거. 근데 갈 때는 좀 여기 있어. 한 명은 저 여기 있고 밥을 떠오시. 아, 오케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 오케이. 아, 여기 앞쪽. 나 남쪽 떠올게. 네, 먼저 네. 떠오시고. 이거 세팅. 형도 갔다 오세요. 세팅 좀. 네.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세팅 좀. 아, 이상해요, 형님? 헤이 둘, 헤이 둘, 헤이 둘, 헤이 둘. 아, 잘 들려요. 잠깐만, 여기 옆에 누가 주세요? 네. 잠깐만, 얌차하게. 나 여기다 놓지 않고. 시트가 여기 안, 아, 여기다 좁아서 못 앉겠다. 형도 갔다 오세요. 내가 아니, 얘기하고 있을게요. 괜찮아. 형 방금 한 대 거라고. 아, 지금 그럼 미리 갔다 오세요, 형. 어. 피고, 예, 네, 제가 소통하고 있을게요. 야, 이거 그거 알아? 이거 뒤에 있던 거 자석인 거 알아? 네, 알고 있어요. 어, 난. 그래서 그 이런 데 어디다 붙여놓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좋아요. 자석이라서. 아 지금 저희 한식 뷔페 또 들어왔습니다 방금. 네 한식 뷔페 들어왔고 진짜 이런 기사식당 한식 뷔페가 진짜 괜찮잖아요. 아 저 진짜 좋아요. 어 그러니까 종류도 많고 진짜 괜찮거든. 가격도 괜찮아. 7,000원. 7,000원 여러분 7,000원인데 한식 뷔페 무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네. 아 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막 좀 힘들어. 얘는 7,000원이래. 진짜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가성비, 가성비 진짜. 아 스트랑 저랑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쪽지가 온 거예요. 맞다. 왜 반말하냐? 아 이건 왜 반말하냐? 그리고 못 배우신 게 너무 티가 난다. 형 억까지. 아 이렇게 재수 씨한테 그 친구도 아니면서 친구한테나 자기 동생한테나 재수 씨라 하는 거지. 두밥 씨, 아 형수 그 형수님이 맞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동갑이에요, 동갑. 어, 그래가지고, 못 배웠다고 저보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 또 강컴퍼니 나이 순서로도 얘기하면, 탁구 형, 이제, 스탱 제외, 탁구 제일 나이 많고. 아,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기다 형. 기다. 맞바. 그 기다랑 제박이. 아니, 창현이죠, 창현이. 아, 창현이 형, 네. 창현이 형 있고, 그 다음에 기다 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박이 형. 아니, 둘이 있죠. 둘이 형이. 잘 모르시는구나. 아, 둘이 형이. 둘이 형이. 와, 뭐야. 맛박씨 먼저 다녀오시오. 아, 형 잘 가요. 나 내 마지막에 갔다 왔어. 못 만져야지. 뭐야, 존나 야무지게 잘 타왔는데? 얼마야, 이게? 7,000원. 7,000원? 어. 아니, 만원 넘는, 만원. 아, 요즘. 만원이 안 넘는데? 어, 미쳤다니까. 아, 근데 너무 잘 타왔는데? 아니 근데 저기 이거 말고 아,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아요 형. 못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 혹시나 다른 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도 있어. 국도 있어요. 젓가락질 죄송합니다. 국물 필요하시면 제가 좀 떠다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와 와 죽이네. 아니 그리고
제육볶음 삼겹살로 했네. 원래 불맛이 좀 나나? 안 나나? 그냥 불맛 나. 아, 불맛 살짝 나고. 아, 국은 제가 퍼오겠습니다, 형님. 아,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맞박이 퍼오면 제가 나가가지고. 근데 아예 아니에요. 아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맛있다. 그 유튜브 채팅창 보셔야 되니까 좀 틀어드릴게요. 유튜브 분들 소통 못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요거 좀 보시고. 보고. 어, 됐네. 3시간 뒤에 입대한다고? 잘 갔다 와라. 어, 아, 진짜로? 고생하십시오. 아, 맞박이 난리 났다. 형님들 진짜 군대 가시는 분들 몸 건강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저는 좀 열심히 하다가 몸이 좀 망가진 케이스거든요. 교통 뭐 군대에서 교통사고 나고 그리고 막 허리 다치고 막 그랬던 케이스여가지고. 근데 나 중간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어렵잖아 솔직히. 야, 근데 말이 쉽지 이제. 열심히 안 뭐라 해. 아, 근데 야, 반만을 해라 하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인 줄 아십니까, 형님들? 예? 존나 힘든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시는데 막 너무 막 내 몸이 상해가면서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 와, 라면 드시면요. 라면 드시면요. 라면 있어? 라면 있어요. 끓여드릴게요. 오. 아, 내가 끓여. 아니. 야. 라면 7,000원이라고? 라면 있어요. 저기 따로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와, 계란 누라 있는데. 계란 누라 있다고? 어, 즉석으로 하는 거. 와. 아니, 나는 당연히 한 13,000원 할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음식이 막 그 조기 아시죠? 조기도 있고 뭐 국물도 있고 그 다음 순도 있고 그 다음 국수도 있고 숭늉이 레전드야. 그리고 사람들 이게 지금 저희 합쳐서 지금 한 21명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상당히 많아. 이 시간에 이 정도 많은 것 같아. 이렇게 12시 넘으면 꽉 차 죽을 것 같아. 다시보기 채널에 올렸습니다. 다시보기 아닌데 남는 거 있냐고? 그러니까 큰 거에 돼 있어서 밥이 너무 따뜻해. 잘 먹겠습니다. 세 바퀴 해주시오. 내가 제일 좋아한다.
기독교요? 천주교. 아 그래? 야 이거야 이런 게 아니야? 그 뭐야 성자와 성. 비슷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언제부터? 저요 중학교 때. 아 부모님이. 아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가보라고 해서 갔다가. 근데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어. 그때 좋아하는 여자도 생기고. 아, 불만 아, 나네. 맞지, 불만 나지? 아, 그리고 힌두교 아니야, 그거. 그거는 이제 사이비 종교나 갑자기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할 때, 탱교, 저 종교 있습니다. 힌두교입니다. 그렇게 호천에서 말했던 거지. 진짜 힌두교 아니야. 나 그런 말 거는 거 한 번도 도를 믿으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걸려봐도 하나만 안 돼. 난 열 번 넘는데. 아 진짜? 네, 이상한 소리 존나 해 막. 와 싫어하네. 아니 비주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계란까지 있어가지고 계란이 그 옆에 넣어줬어. 어디 그런 게 우리 안 되지 않나?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그 후라이도 할 수 있고. 와 대한민국 이런 곳이 있다니 진짜. 근데 진짜 아, 근데 17,000원 아니야? 17,000원. 어른 7,000원? 중고생 더 싸고? 아니, 이렇게 먹어도 20,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21,000원? 아, 식권 판매도 하네. 내가 만약에 여기 회사 공채했으면 한 달 식권 끊어놨겠다. 그러니까. 애들 밥 먹으라고. 근데 이제 서울 기사식당 이런 데는 많이 없잖아요. 보통 살짝 경기도권 나가야지. 그래, 한식당 한데. 아, 라면 좀 씻고 끓이는 거야. 뜨거운 물로 해서. 그니까 치킨 하나 먹는 것보다 밥 세 명 먹는 게 더 싸버리네. 아니 보통 회사원분들이 이제 점심 드시잖아. 그럼 얼마짜리 드세요? 요즘에 한 그래도 한 7,8천 원? 그 회사는 뭐 정해져 있잖아 거기. 어느 정도 근데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아, 아. 무슨 느낌이 나지? 회사에서 아, 만 원짜리 기본 만 원. 만 원이 뭐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지. 만 원이면 먹지. 유튜브 채 좀 자주 보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벤트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들 대기업 식당을 갔었거든요. 와 거기는 대기업인 그런 업체에서 와서 그런지 메뉴가 기본 7개 8개인데 매일 다르고 뭐 양식, 중식, 한식, 일식 이렇게. 대기 어디 어디야? 저 삼성에. 삼성 갔었어? 삼성 행사를 갔었어. 행사를? 네. 아 그래서 MC 잘하는구나. 예. 네. 아니 진짜 군내 식당 있잖아요 형님들. 진짜 넘사요. 성적이 다 맛있어. 넘살 것 같긴 해. 진짜 다 맛있고
거의 뭐, 와, 막 후식까지 딱 있어가지고. 저희 동생이 또 삼성 다녀가지고. 야, 여기도 삼성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야, 너, 친동생? 네, 친동생, 여동생이. 10년 정도 이랬습니다. 아, 진짜로? 네. 와, 대단하시네. 거의 근데 나 왜 여동생 있는 거 몰랐냐? 뭐, 뭐 물어보지 않고 뭐 그러면 뭐. 하긴, 진짜 속 얘기도 한 지 얼마 안 됐어. 저희 집안은 좀 힘들거나 이러면 이제 동생이 다 돈 주고. 아, 진짜로? 아버지 차 뽑아주고. 그럼 너 처음에 사업할 때는 설마? 네, 좀 돈을 빌려줬지. 아, 진짜로? 네. 야, 대단하다. 10년 일하셨으면. 와. 아빠 주방에 들어갔냐고. 아니, 아니요. 여기서 일하는 것 같아. 아빠 어디 늦게 왔어. 걱정 나게. 계란 드실걸? 저요? 아이, 설마 반숙인가요? 반숙. 아, 반숙 또 좋아하시면 돼. 아, 나 반숙인데. 반숙이에요? 아, 너 반숙 좋아해? 아, 그래요? 니, 너 반숙이야? 나 반숙 좋아. 나는 반숙. 얘는 반숙이잖아. 그렇죠. 진짜로? 그렇지. 아니, 아니.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응원할게, 맞빠가. 아, 뭐. 어, 맞빠 응원할게. 와. 근데 인진 만숙단 아직도 있지 않냐? 인만단 아직도 있지 않냐? 어, 거의 없어. 아, 인만단 그거다. 인증 망치 그거다. 어, 이제 내가 다, 타블렛 때릴 건데. 그니까, 아이디 달고 있었는데 괜찮아서 그 정도도 아이디 못 달면 이상하잖아. 걔네들이 악진이 많아. 아. 그니까, 이제 내가 아이디도 달지 말게 했지. 곧 결혼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악질들이 존나 막 이상한 소리하고 땀방아서 성들이 치고 그러니까. 아, 그 단어로 그 아이들 말고 쳐봤는데 블랙이 존나 많은 거야. 아. 그게 적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이유를 적어놓는데 이유 그거 진짜 좋은 거 같아. 근데 땀방 가서 성들이 쳤던 게 존나 많아. 그래서 그냥 달지 마라. 그래서 인디 마스터 달면 거의 감스팬 아니에요. 진짜 내 팬 아니야 진짜. 아, 진짜 내 팬 아니야. 와, 맛 괜찮지? 네. 너무 좋은데? 야, 야, 그거 언제 그거, 너 스타 대회 그거 말을 해야 좀 홍보라도 좀 해. 이건 수요일 아니야. 수요일 낮 2시. 맞다. 아니, 동물원하고, 동물원에 누군 거 있죠? 동물원이 있더만, 또 스타 거기. 아, 추 분들인데, 한 번, 다시 한번 얘기해보려고, 형이 이제, 얘기한 처럼 뭔가 축구 대결이 좀 그 빡셀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처음이야? 처음. 아, 그러면 하는 게 맞아. 아, 난 또, 그거 야, 그 약속된 거잖아. 그거 해야지. 해. 그분들도 기회를 잡아야지. 아, 나는 또, 저, 그, 약속된 거 해. 근데 추가 팔찌가 쉽지 않은데. 왜냐면 그 열혈 팬 어떤 분이 제시해서 한 거잖아. 맞아. 그 해야 돼 그건. 맞아. 일단 다시 컷톡 드려야 돼 오늘. 취소했었어? 다른 걸로 좀 하자고 얘기하긴 했는데. 아우, 하자고. 야, 그 뭐야. 해설 누가 하냐? 저희 섭외한 게 원래는 기다형 있던 게 좋았는데 기다형 지금 후방이니까. 그거 언제까지냐? 그거 수요일까지 안 되나? 공지가 걸렸나? 걔 18일까지죠. 아. 공지가 적었던 거.
누구를 봤어? 그 노닝. 노닝? 네. 요닝 JS에 갔더만 잘 갔네 그래. MC 어 올려 박해준 올려. 블리치 피규어 사는 거 이거 먹고 가. 어 아침 감성 오랜만 감사합니다. 오케이. 탱구 형 탱구 형 자러 안 갔습니다. 탱구 형님. 왜냐 우리가 아예 처음이니까 옥쳐버린 거 볼 줄 모르니까. 난 옥쳐버까지 다 섭외하잖아. 맞아. 그래서 있는 게 좋다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또 된다 해가지고 시간. 오. 용인도 잘해 알려달라 그래. 용인 적으긴 한데 걔 진짜 열심히 했어 걔가. 근데 적어여도 우리보다 또 잘할걸요 그래도. 다 해야지. 야 일권 한 개 빼고도 이겨. 어, 훨씬 잘할걸요. 일권 한 개 빼고 기정 교수도 이긴다. 피규 안 샀어 안 샀어 아직 안 샀어 아직. 어 안 샀습니다. 피방 알바하면서 보고 있는데 심심하지도 않고. 피방 알바. 야, 피방 알바 은근히 할거 많대. 눈만 보시더라. 진짜 많아. 야, 나는 요즘 애가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많이 만들어야 돼. 이해한 게 아니라 카운터 봐주고 그런 줄 알고 요리도 만들어야 되지. 요리도 해야 되지. 뭐 갖다 줘야 되지. 안 된다고 하면 가야지. 요즘에 배달도 해, PC방에도. 진짜? 어. 맞아요. 진짜 배달해요. 나 PC방 음식 시켜먹고 그랬어. 말이 안 돼. 야, 진상 손님 만나면 힘들겠다, 진짜. 힘들지. 어디나 힘들겠다. 아, 그니까 뭐, 그건 다, 모든 업종이 잘. 모든 업종은 다 진상들 힘들지. 어쩔 수가 없어. 사람 상대하는 거니까. 그죠. 와, 맛있다. 이거 너무 회자인데? 맛방에 알바 어떤 알바 있었어? 저는 상하차도 해봤고. 어떤 거? 상하차. 와, 거의 몇 개월, 몇 개월 됐어? 아, 상하차. 당일 그 나갔다 오는 거. 왜냐면 당일 받고. 왜냐면 너도 존나 힘들었지. 이제 처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이게 적금을 다 써도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받아도 5천 개 받고. 한 달. 그러니까 이제 하루 나갔다 오면 얘 갔다 오면 이제 10만 원에서 얼마인데? 어떤 거? 며칠 했는데? 아 이제 그거를 불러줘야지 나가는 거. 왜냐면 아. 자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서. 몇 번 했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 됐죠. 와, 맛있네. 아니, 그 원래 일주일도 못 채운 사람 많다. 와, 씨. 하루도 못 채운 사람 많아. 와, 진짜 대박사네. 여러 가지가 이제 상하차도 하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상하차도 하고, 그 출장 집회. 아, 출장도 대박사지. 한 4시까지 출근한 다음에 가서 이제 제일 멀리 가는 데가 이제 거기. 강원도 어디였지? 나중에 50대 잡았고 너 출장부패 하면 왜 이렇게 잘 될 것 같지? 존나 잘 될 것 같아. 아니, 나는 왠지 맛방에 출장부패 해가지고 빠라! 아니 난 이거 이삿짐 센터 하면 잘 될 것 같아. 아아 이전 센터. 진짜 빠른 이삿짐 진짜 빠른 진도국이 하면 되지. 근데 진짜 이삿짐 센터 제가 이사를 진짜 안 다녀보다가 처음으로 이번에 본가 옮기면서 가봤는데 되게 세세하게 잘 싸주던데? 아유, 엄청 진짜 너무 디테일하게 싸줘. 그리고 뭐 기스나면 안 되는 것들 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말고. 아 진짜로. 아 진짜 괜찮던데? 아 강원도 오른쪽 끝이야. 아 이름 까먹었다. 강원도 오른쪽 끝? 진짜 제일 멀리 갔던 데가 출장 뷔페 간 데가. 아 고성. 속초.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때. 아, 제가 오늘 의상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골프 치러 나갈 때 이렇게 이 옷을 입는데, 오늘 그냥 그 컨텐츠 한다 그래서, 홍박대는 그거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네. 진짜, 완벽한데. 저 골프 치죠, 예.
골프 치죠. 옛날에. 이게 근데 강점 들어오고 한 번도 안 쳐요. 저 스크린 쳐요, 스크린. 필드는 한 두 번 정도 나가, 세 번 정도 나가봤고. 아, 지금 안 친 지 너무 오래됐어. 강점 들어오고 한 번도 못 쳤어요. 스크린 재밌어요. 자, 스크린은 그냥 좀 게임하는 것 같아. 후드티, 요거 이슬. 이슬링. 백돌이지, 백돌인데, 그래도 첫 라운딩 머리 올리러 갔을 때 110타 쳤었고, 제가 드라이버가 잘 나옵니다, 형들. 네. 아, 여기까지 안 먹어야겠다. 네. 많이 먹으면, 뭐 10분 동안이라도. 니 보드 타는 거 존나 귀여울 거 같아. 아니, 저 보드, 나 스키 타고 보드 땄다가, 난 보드가 더 재밌어. 아, 그래? 나는 보드 안 맞아. 저는 아, 스키가 재밌어. 난 스키가 아니라 숏스키. 아. 난 숏스키. 스케이트는 탈 줄 아세요? 탈 줄 알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얼음에서 타는 거. 얼음에서 탈 줄 압니다. 오, 잘 타요? 아니요, 그냥 탈 줄만 알아요. 오, 그 정도면 뭐.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진짜? 아, 또 뽕 존나 치네. 아. 아, 진짜. 아, 말도 안 되네. 아니요, 저 매화 초등학교가 이제 있는데, 그때 사립 초등학교였거든요. 제가. 왜 그만뒀어?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사립 초등학교에서. 엄마가 돈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엄마가 진짜요. 돈이 없어가지고. 국립으로 갔습니다. 아담 초등학교로. 네. 네. 뭐 말하면 무조건 항상 아 그때 친구가 없어서 아니 뭐 사실이니까 네. 매원 초등학교랑 그 사립 그러니까 사립 초등학교 중에 유명한 데가 몇 개 있거든. 네. 니라 초등학교. 어, 우리 고모가 니라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스피드 스케이팅 좀 하다가 그래 안 먹으면 아 다시 갔다 아 다녀오시고 그래 안 먹으면 이거 어떡하지? 형 안 먹어요? 안 먹어. 계란! 제가 먹겠습니다. 머리에 선글라스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뭐 골뱅이 싫다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응. 이때까지 왜 제가 왜 고소하느냐 그냥 빼면은 빨간 벗은 것 같아요. 그냥 삭발한 것 같아요. 아 무서워서 예, 예. 아 진짜로 아, 난 너무 어색해요. 뒤져버릴 것 같아요. 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뭐 호불호가 아니요.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제박이도 약간 선글라스 하잖아요. 아, 제박이도 선글라스를 하거든요? 근데 제박이는 항상 묻히는데 나만 이제 거두되는 거야. 아니, 맨날 나한테 제박이 뭔가 세트인 것 같다 그런 건가?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제박이 형은 어울린다고 뭐, 아, 머리가 길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머리가 길어서 안 보여서 이게 그럴 수 있는데 형은 이제 머리 짧으니까 여기 막 삥으로 해가지고 아 그래 나 머리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나 지금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파리 사람도 얘기하네. 파리처럼 이렇게 뒤에 있다면서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맞죠 여러분들? 아 나 화장실 갔다 왔어. 나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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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 이마빡입니다. 아 딱 가서 방송하고 잠 자면 되겠다. 이따구 혹시 이따구 이타쿠? 안녕하세요 이타쿠입니다. 와 진짜 개 정보점인데 진짜
아, 당신 이마빡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아, 전 재밌으라고 드신 건 아니에요. 저도 재밌으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저 혼자 웃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타콘. 안녕하세요 이타콘. 가끔 번씩 이마 깎아먹는 진짜. 안녕하세요 이마빡이. 아, 가끔 번씩 깎아먹는 행동 안 하시면 안 돼요. 저요? 네. 근데 존재 자체가 깎아먹어서. 아,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서 깎아먹는다기보다도 그냥 존재 자체가 좀 깎아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 진짜 화장실 하니까 생각나는데 썰 하나 풀고 갈게요.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옛날에 내가 화장실 들어갔어. 근데 휴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박이한테 카톡을 보냈어. 맞박이 바로 오고 알았다고 페이지 와서 샀나 봐. 그 동안 어떤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모르겠어. 두세 사람 같아.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여기서 감수 봤다고? 여기 들어왔다고? 없는데? 스트레스 꼭 사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 이러는 거야. 내가 없는 척 했어. 그때 갑자기 맞박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야 맞박아 가라 일단 가고 내가 부르면 와 이랬는데 갑자기 카톡을 안 보는 거야. 계속 띠웅 이러는 거야. 휴지 우리 형 휴지 없다 그랬는데. 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계속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걔들도 어? 스티형? 합창단이 돼버려. 어, 화장실에 계속 스티형 이래가지고 합창단이 돼. 아, 갑자기 진짜 배 아팠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볼일 보고 내 맞박이한테 내가 툭툭툭 쳤어. 맞박이 없는 거야. 네. 이제 그렇게 계속 스티형 하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카톡을 했어. 근데 와가지고 진짜 존나 크게 말한다니까. 아니 옆에도 이제 원래 보통 소리가 나고 인기척이 들리잖아. 그렇지 아주 느낌이 근데 띠용 여기 띠용 여기 두 번째 근데 거기가 거기서 똑똑 쳐서 아닙니다 이러니까 오이 띠용 이러면서. 아 근데 맞박이 입장에서 보면은 시킨 걸 잘한 거야 그치? 그치 어 시킨 걸 잘했는데 이제 네 상황으로는 그분들이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황이 생긴 거라서 아니, 순수학도 아니야. 걔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시킨 일을 정말 잘한 것 뿐이야.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나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 걔들 두 명인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사진 찍어달라는데 걔들이 아프리카들 보나 봐. 계속 냄새 악악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 또 언제 또 냄새 악까지는 아 진짜 그랬어. 아 진짜 회수야 아니라 너무 치셨다. 아니 진짜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줬는데 아 얘 예, 아, 냄새 안 납니다 이랬더니 아 진짜로 우리가 사진 찍어주고 이제 딱 나왔어. 그래서 내 아빠가 이제 아빠가 형 그 사람도 알아보고 그런데 계속 그 스티형 뭐가 되냐 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도 다음부터 뭐 인지기 형이 나야 되나 이러면서 썰이 존나 봐 재밌는 게 많아. 존나 알바라 진짜. 아빠에게 버스 타는 것도 존나 웃기네. 그거 진짜야, 그거 진짜. 나 그러니까. 어, MSG 없이 진짜야. 오! 그러니까 MSG를 가끔씩 조금 치거든요. 아, 근데 사실. 칠 수밖에 없어요. 재밌게 하려면 좀 치는데, 진짜 그건 1도 안 쳤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버스를 탔어. 그건 레전드야. 근데 그때 옛날에는, 지금 모르겠어. 옛날에는. 먹을 걸 좀. 음식을 제가 좀 얘기할게요, 제가. 네. 서포트. 아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네. 그냥 반응만 해주세요. 네. 하여튼 내가 탔단 말이야. 옛날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때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 내가 좀 맞박이 핫도그 타고 가는데 버스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여자한테 핫도그를 붙인 거야 개척을. 어디 옷에 아니면 머리에? 옷에 있다가. 아 옷에. 그러니까 맞박이가 당황해가지고 찌찌찌찌찌찌찌니까. 아, 아니 괜찮아요. 아, 진짜 닦았어. 짜증나지. 어, 근데 맞박이가 타면서 그분한테 계속 사과하는 거야. 너무 미안하니까. 아, 그 사람이. 불편해할 정도 계속 이거 비싼 거 진짜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 진짜 괜찮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아닌데. 사람 이제 삐 서고 사람 한 명 나갔어. 막뭐 갑자기 이 자리 너무 착해. 이건 순수하게. 이건 진짜 그거 보고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나도 가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박이 이렇게. 그래. 근데 내가 맨 앞으로 빠졌어. 아 씨발. 아 존나 웃겨. 네, 그다음에 마지막 썰 하고 가겠습니다. 배론님인데 이거는 맞박 배론이라는
맛밥 무슨 하여튼 뭐 열 편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배우님이라 할게. 그렇게 썰을 풀었으니까. 맛박이가 열 편 형님인데 자기가 이제 그 형님 만나고 싶어 한다. 형 만나는 게 맞냐 물어보다 열 편. 만나라. 나도 만났다 옛날에 열 편. 아 진짜? 너한테 별풍 존나 쏴주는데 솔직히 한번 보자면 볼 수 있지 않냐. 가. 어? 갔어. 근데 이러더라고. 맛박이 형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 스티 형도 팬이래. 그래서 가 갔어.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원래 뭐 이러잖아. 타맨 탐스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쭈뼛쭈뼛하면 아 여기입니다 이러잖아. 근데 자리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배우님! 배우님! 어? 배우님! 아니 이걸 한 여섯 번 해가지고 내가 아 미친놈인가. 그래서 그 앉아 계셨어? 안 앉아 계시면 제가 여전히긴 한데. 아니 저기 이제 지하. 아 지하에 계시고. 아 이거 들고 나가시면 저희가 이건 정리할게요. 맞아. 예. 아니 그거 쭉 뽑아주세요. 있었습니다. 뽑아주세요. 마이크 뽑아주세요. 아 앵무새 해달라고. 앵무새는 저희가 차 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차 타면서. 존나 웃긴 거 많아 진짜. 배로님. 배로님. 배론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가 맞박 뭐였지? 아 뭐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아 제 앵무새 썰 안 풀겠습니다. 예. 이미 스포를 해가지고 예, 이미 스포한 사람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하잖아 GST 건우 김인딩님이 스포하셔가지고 썰 안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한 10번 들어도 11번 들은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포를 하시면 예 그만 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옛날에 방송이 미쳤는데 야 우리도 정말 나도 애좀부터 앵무새 키워보고 싶었고 진짜 솔직하게 방송적 어그로도 필요해. 왜냐면 앵무새가 말하면 하잖아. 근데 나는 항상 동물을 지금도 제가 토끼를 진짜 한 11년 넘게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다 동물 좋아하는데 앵무새를 하나 저 이렇게 데려오자 그래서 데려왔어. 그분이 부탁하기를 진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잘 키워달라.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저 가격 주고 이제 그 데려오는 걸 뭐라 하지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야. 아 그냥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아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분양 야 일단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내가 그러면서 분양은 이제 왔는데 처음에 저희가 짜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앵무새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그냥 한 번씩 빽 이것만 하고. 그래서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네이버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대. 걔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맞바이 와가지고 진짜 신기한 뭐냐 야 뭐야 야 뭐야 막 이랬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존나 신기한 게 짜스 이러는 거야. 근데 짜스 같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존나 신기해가지고 야 뭐야 이러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 전화와가지고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정말 죄송한데 돈 더 드리고 다시 데려간다 하더라고. 내가 너무 돈 문제 걱정돼서 왔다. 근데 그 앵무새가 빽빽 이러니까 혹시 이거 말 시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는 당연히 뻥쳤지. 무서워가지고 아니요 이러고 너무 갑자기 찐텐으로 그러시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맞박이도 막 존나 당황탔는데 하여튼 갔어요. 맞박이 갑자기 존나 걱정하면서 아니 저거 진짜 뭐 혼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진짜 아니죠.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갔어. 맞박이 걱정돼가지고 그 가게를 가가지고 진짜 주작 일도 없이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으라고 앵무새한테 계속 찍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는 영환경이한테 들은 건데
내가 진짜 주작 아니냐 물어봤는데 걔가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또 오셨네 그래서 고기 오셨네 그래서 아 그게 존나 웃기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 진짜로. 예. 네, 그게 존나 웃겼습니다 진짜. 점심시간 다 돼가니까 사람들 많이 오시네. 그 탱구 얘기 뭐 잠깐 하면 탱구 얘기 이제 기본적인 거 있죠. 탱구 얘기는 이제 야 너 어디냐? 어? 아 씨발 야 진짜 개레전드 그거. 아니 가만히 출발 좀 말려줘. 아직도 안 왔는데 3시간 지났는데. 어 집 앞입니다. 그래? 근데 갑자기 4시간 지나도 안 오는 거야. 3시간 지나도 4시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어. 그래서 야 어디야 그러니까 집 앞입니다. 집 앞입니다. 아 집 앞이라면 이거 어디냐고. 저희 집 앞이었습니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때 이후로 그냥 뭐라 안 해 탱구 같아 내가. 아 근데 존나 그러니까 화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전까지 나도 탱구랑 일하면서 내가 찐태로 나도 뭐라 한 적 있어 솔직하게. 그럼 아예 말 당한 거야 그거는. 어, 일하면서 없지. 근데 그 이후로는 내가 일적으로만 뭐라 하니까 일적으로만. 어, 아 탱구는 그냥 이런 애구나. 진짜 순수하구나. 집 앞입니다. 아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긴 했다 그래도. 맞아. 틀린 말한 건 아니야. 다 맨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같아. 아니 네. 아니 옛날에 또 썰 이어서 하면 저희가 포항에 놀러 갔어요. 감투비 형님, 그다음에 X경, 만기, 그다음에 밥밥, 그다음에 감스트 이렇게 갔단 말이야. 다섯 명이서 갔어. 근데 우리가 야 내가 아 야 씨발 갑자기 옛날 치킨 존나 먹고 싶은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딱 차려놓고 맛보기 갑자기 멕시칸 치킨 멕시칸 치킨 이러는 거야. 뭐라고? 멕시칸 치킨. 그래서 멕시칸 치킨에 이제 시켰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받으러 가자. 그 전에 우리가 시장 들려서 내가 그 갑자기 옛날 그 마요네즈 많은 햄버거 있잖아. 아, 제가 좀 햄버거 그게 먹고 싶은 거야. 그걸 먹고 야 치킨까지 오늘 야 이거 포항 신기하다. 아, 포항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딱 이제 받으러 가려고 주소를 찍었어. 근데 맛봐요 나오면서 갑자기 치킨을 안 가져온 거야. 그래서 야 치킨 어딨어 이러니까 진짜 죄송한데 주문한 적이 없다는데. 그래서 아니 뭐, 왜? 야 뭐야 야 뭐 어디 온 거니까 알고 보니까 멕시카냐 멕시카나에 시킨 거야. 아. 어, 그래가지고, 한 시간 또 가야 되는데, 근데 맨망이 이제 자기가 계속 운전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씨발, 진짜 걔 X같네, 걔 새끼가. 이러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맛봐요. 계속 가면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죄송하다 하는데, 바로 광대 친다, 개 새끼야. 그래서, 여기 힘들어. 이러다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더 레전드가 뭔지 알아? 거의 다 도착했거든? 진짜 멕시카노가 다른 멕시카노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안 오니까 너무 늦어지잖아.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희가 돈 더 드리고 막 이렇게 막 죄송하다 했으니까 알고 다행히 똑같은 게 주문 들어와서 괜찮다 하고 아이고, 거기로 출발한 다행, 거야. 다행이네. 어 근데 만기가 존나 박친 거야. 그래가지고 아 씨발 새끼야 개새 뭐 이렇게 막 한 거야. 이제 만기가 아니 그 맞박이가 맞박이도 욕 들으니까 이제 사람이잖아. 아 기분 나빴다. 기분이 나빴나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포항 거기서 이제 딱 자는데 만기가 먼저 잤어. 근데 이제 맞박이가 근데 진짜 지금 이렇게 잘못한 거야 이런 거야. 이제 맞박이도 술이 좀 돼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하소연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야 나한테도 하루 종일 운전하면 짜증나겠다. 진짜 계속 운전했잖아 오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야 잘하니까 근데 좀 그거 아주 존나 뭐라니까 제가 예약 타고 제가 타고 쟀잖아요. 근데 갑자기 만기가 자다가 내가 미안하다 개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거짓말 안 하고 한 시간 동안
막, 막, 뭐, 미안하다, 누가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야. 감정이 보시다가, 야, 그만해라. 여기 있는데, 너희 언성 높일래? 이렇게 딱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날 가는데 또 운전하다가, 아, 또 멕시칸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 마포에 갑자기 거기서, 어, 그냥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짓말, 거기서 30분 세워놓고, 둘이서 진정시키고 갔다니까. 아니, 그 맞바게도 좀 그런 거 있으면은 기분, 그러니까 좀. 아, 근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맞바게가, 그. 좀 답답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는 스타일. 그런 게 있어. 맞바게, 맞바게한테 계속 살짝 뭐라 하잖아? 그건 괜찮아. 다 괜찮아. 맞바게도 욕을 계속 먹으면, 맞바게도 그만해라. 약간 이런. 아, 그럼. 스타일. 맞바게도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망이는 이제, 운전 많이 하면 이제, 아, 씨발, 약간 이런 스타일. 만개월 그때 배고파가지고 잠깐만 차야겠어. 저 전화 한 통하고 거기서 추가로 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그 중간에서 만나자 얘기하는 아 맞다 내가 중간에서 만나 이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정확히 거기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그 전화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저희가 여기쯤인데 혹시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안돼 이래가지고 아니 거기가 포항이 거리 거기가 치면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거리가 가까운 줄 알았어 거리가 우리 중간에만 근데 다행히 거기서 이제 똑같은 게 주문 들어와가지고 아빠 옛날 그 또 진짜 최고 레전드가 처음으로 배너 광고라는 게 들어온 거야 아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형님 제가 이거 들어왔는데 너무 기쁘다 돈 얼마 해야 되냐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말하는 순간에 호랑이도 제 말을 못한다더니 전화 받았으니까 아 예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저는 뭐 그래도 200불러 200 200 그러니까 거기서 아 그 정도는 저희가 좀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150 150 35까지 내볼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니 20은 좀 그런가 어이 여보세요 마지막 5만원이죠 5만 마지막에 5만원 되냐고 아니 너 그렇게 배너가 달고 싶었어? 아니 그러니까 주식이 없으니까 배너 하나 달고 한 달에 5만원을 받고 그래도 마지막에 5만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5만원 씨발 진짜 뒤지겠네 진짜 아 나 맞박이 씨 그때는 이제 맞박이 지금도 이제 아 좀 걸린대요? 아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고 있고 나가 좀 화장실 한번 들리면 안 돼요? 다녀오세요 그럼 다녀오세요. 지금? 네. 지금 어디로 가지? 여기 요 건물 아니 같이 가시죠 네 나가서 얘기하고 계시고 네 옛날에 이런 적도 있다니까 마지막 얘기인데 이것만 하고 이제 나갈게요. 네, 아 그럼요. 인형 뽑기가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 옛날에 봐도 옛날에 방송 했잖아. 끝나고도 비방으로 레진을 뽑으러 막 다닌 거야. 근데 옛날에 진짜 많았잖아. 아 나 진짜 옛날에 많았지. 심지어 인형 뽑기를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게 그게 이제 불법으로 이제 지금은 아닌데 가재 랍스터를 뽑는 것도 있었어요. 햄스터도 있었어요. 예? 저희 동네 햄스터 있었어. 진짜요? 햄스터, 가재 다 있었어. 근데 이제 인형 뽑기를 하면서 걸려서 안 나온 거야. 맞바이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사장님이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맞바이 거기서 안 나와서 이렇게 했다면 되잖아. 뭐라 한 줄 알아? 아, 여기 전에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씨, 너 얼마나 당황했나. 존나 세게 흔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아, 사실 이게 안 나와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말씀하시지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뭐 빼서 줬다니까. 어. 준비 운동 이지라라고 미친 놈이 알았어 진짜. 자 가고 있습니다. 자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저희 피규어 이제 사러 갑니다.